이로 카톡 영어. 네. One, subject, treat well when that person is alive. Two, today's subject is an idiom that makes us think about how we should treat someone important, such as parents, spouse, and friends, when they are alive. Three, as we go through life, there are cases when timing is important in doing something, such as confessing the love, apologizing for mistakes, etc. Four, also, there are many cases when people feel and regret how precious they were after losing parents, spouse, friends, etc. 5. In the end, those cases are seen as lessons for us to stay grateful for the people precious and will not work after missing time. 6. Therefore, we should always cherish what is precious and try to have a heart that cherishes. 7. We also should always love our family, try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reat our colleagues and neighbors well. 8. Perhaps those are treat well when that person is alive and have no regrets after they die. After they die. 네. 중국어로 갑니다. 중국어 어떻게 됩니까? 네. 一主题，当那个人还活着的时候，好好对待。二，今天的主题是一个成语，让我们思考我们应该如何对待重要的人，比如父母、配偶和朋友，当他们还活着的时候。三，在我们的生活中，有时做某事的时机很重要，比如表白、为错误道歉等。四，另外，很多人在失去父母、配偶、朋友等之后，会感到和后悔自己的珍贵。五，最终，这些案例被视为教训，让我们对宝贵的人保持感恩，错过了时间就行不通了。六，所以，要时刻珍惜宝贵的东西，努力拥有一颗珍惜的心。七，我们也应该永远爱我们的家人，努力与朋友保持良好的关系，善待我们的同事和邻居。八，也许那些事，当那个人活着的时候，好好对待，并且死后无怨无悔。无怨无悔，你、10월 17일 달빛 보 만공 천공 시인들 영어학당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있을 때 잘해. 오늘의 주제는 부모, 배우자, 친구와 같이 중요한 일을 생전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관용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실수를 사과하는 등 어떤 일을 하는데 시기선택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친구 등을 잃은 후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여기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경우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고마워하고 때를 놓치면 소용없다는 교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중한 것을 아끼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동료와 이웃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일태극의 원리, 일태극의 이치. 아까 이제 이치파유라고 하는 차 넘버가 있었는데요. 이치를 판다. 그것이 한민족의 길이 되겠죠.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 그것이 곧 이 땅에 태극 정신을 펼쳐낸다 하는 것이
이 한민족, 한민족의 뿌리에 가장 이제 유전인자의 가장 확실한 이게 이제 몽고반점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결국 환인, 환웅, 단군, 단군은 이제 탱글이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지구별의 역사 또이 사명감 이런 것이 이미 태극에 다 들어가 있다. 사랑을 함에 있어서는 태극의 일태극은 서로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들어주는 것이다. 지 말을 우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면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태극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태극을 더욱더 크게 해서 우주가 하나 되는 길로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윤명석 시인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서병갑 민조 시인처럼 서병갑 시인처럼 이 자식한테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느냐 어찌 하다 보니까 낳아버렸다. 나는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미 유전인자가 자기가 낳고 싶어서 지는 이 족구털이 아니 그게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치고 유희를 했지만 그 각본이 왜 그렇게 짜여 있느냐를 생각하면 결국은 자식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이거 일찍 나오셨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 사랑 무엇보다도 공경같다. 하늘을 공경하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공경한다. 어떤 물체나 각도를 달려면 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들은 다 고마운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승에 소풍이 하는데 소풍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차려. 네, 바로. 일심은심속삼국무진몬이라 진일이야유 진일사 일족식거의 무기와 삼 천이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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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안내용전 무동본 본신본 대양왕님 일종부종이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바르게 밝게 살아감으로 나라가 보고 강병이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셔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진짜 써있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소리꾼을 모셨다고 합니다. 미모면 미모, 소리면 소리,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아니시죠? 예. 네. 제가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선을 시작할 때도 말씀
사나 생매 사나 시 추보 박영만 글씨 효석 최찬희 생매 사나 생매 사나 소래산 앞에서 언제 떠났나 이른 봄 진달래 눈부시게 꽃 피워 은행정 품어주며 환히 웃던 너 노루 새끼와 한마당 놀고 새들과 흥겹게 노래 불렀지 은행마을 정기 가득 내려주던 생매사나 생매사나 각시골 곁으로 언제 돌아오나 바다 밑에 참겼나 어서 솟아라 구름 위에 앉았나 내려오느라 앞에 내가 목말라 너를 기다린다 생매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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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또 이래갖고 하늘로 그냥 그득 차게 만드는구만 저게 정성이 올라가갖고 이제 이게 천국의 계단이 될 수 있겠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네, 이 새끼 이 좋아서 얼마나 좋아 이제 그냥 뭐 좋지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키우니까 저리 뱅글뱅글 돌아서 안방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저 뻗쳐서 저 문을 해서 요리 뱅글뱅글 돌아서 안방으로 가라고 그래 같이 놀게 신세훈 시인, 이명예 시인 이렇게 여기저기 불러내서 함께 했고요 이렇게 또 우리 박영만 시인님과 이렇게 또 막걸리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석단지에다가 또 이렇게 추어탕에다 막걸리 아주 훌륭한 아주 행복한 이런 밥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